그래서 이날 12월 12일이죠. 시진핑 만나기 전 12월 9일날 임종세가 방문했죠. 그리고 12월 8일 임종세가 가기 이전에는 비트코인이 갑자기 하루 동안 폭등을 합니다. 가격이 2,500만 원으로 1비트당.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폭락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미국 정부가 온 것도 있죠. 우리나라에. 아 지나가는데 이게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3일 동안 혼밥을 열나게 먹죠. 왜 그랬냐는 거예요. 원래 비트코인은요 중국 애들이 한국 좌파들 키우는 공작 자금이란 말이에요.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수수료 보통 검은 거래할 때는 20% 40% 뛰어요. 그거 중국은 감안하고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좌파들이 친중 정책을 펼칠 테니까. 비트코인 가격이요? 중국인 입장에서는 안 뛰어도 돼요. 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요 사람들이 몰린다고요. 돈 세탁은 조용히 해야 되는데 요란하면 큰일 나거든. 중국 입장에선 조용히 주고 끝나면 돼요. 그냥 여기 뭐 정교조고 뭐 민주노총이고 다 중국 돈 매겨서 자기 편 만들고 수수료 떼주면서 그리고 나머지 자기는 80%에서 60%만 세탁해서 돌려받으면 돼요. 그거 가지고 무기 개발하고 다른 데 공작 자금 쓰면 되니까. 근데 그걸 엄청나게 뻥튀기를 튀겨갖고 북한을 줘버렸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커져버린 거죠, 지금. 오히려 그런 거가 아니었으면 사실 우리 이거 그냥 계속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한 거예요? 1대1로 개발하는데 투자해야 된다. 왜? 공식적인 루트로는 이제 한국의 자금이 해외로 대량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왜? 조세 회피지요. 돈 세탁 국가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많은 달러를 해외로 방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해외 투자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1대1로에 우리나라 정부가 돈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혼밥 먹고 와서 제일 먼저 한 소리가 이거예요. 1대1로. 여기도 나오죠? 제외공관장 만찬에서. 중국에서 나온 얘기예요. 중국에서. 중국 가서 혼자 밥 먹고 맨날 왕따 나가면서 나온 얘기가 야 1대1로 투자하자. 왜? 중국 돈 세탁 자금을 합법적으로 중국에 보낼 수 있는 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대규모 프로젝트 해갖고 한 14억씩, 아, 14조씩 막 쏴주려고 하는 거죠. 한국에 묵혀있는 중국의 검은 세탁 자금들을 죄다 지금 보내려고 이 프로젝트 하려는 거죠. 이거 하면은 난리 납니다. 이거 하면은 아마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봐요. 저거 돈 집어넣는 순간, 아직도 한다고 꾸물꾸물 하지만은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저희가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 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테러 지원국 되는 겁니다. 라트비아도 막혔죠? 이렇게. 라트비아가 대북 선거받는 루트였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루트예요. 원래. 그 냉전 시대 때 KGB가 공작금 같은 거 해가지고 저기 미국에서 그 첩보 활동할 때 이미 라트비아 은행 썼어요. 근데 저걸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 좌파들이 북한에 옛날부터 대북 선거 했나 보죠. 저 루트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멘탈컴 미 재무차관이 북과 거래하면은 미국 시스템, 미국 금융 시스템 차단하겠다. 분위기 험하게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그리고 이미 마카오은행, 중국 간동은행, 라트비아은행은 이미 끊겼어요. 한국이라고 예외인 줄 아세요? 네? 왜? 저 은행이 왜 끊겼는데? 단동은행? 저거? 북한에다 대북 선고마다 걸린 거예요. 라트비아? 마찬가지예요. 한국? 마찬가지예요. 지금 걸리면은. 다 대북 송금은 핵개발로 다 자금이 운용됐어요. 당연히 미국이 해외 송금 그 은행 그 업무를 끊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요. 네? 라트비아 은행이 2주일 걸려서 망하는데 한국은행 해외 송금 막으면 며칠 만에 망할 거예요. 그래갖고 맨델컴 미국 재무차관이 북한 미국과 북한 중 하나를 택하라 이런 얘기 왜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네? 이상하지 않아요?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택해라. 여러분 어디 택하실래요? 북한 택하실 겁니까? 미국 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왜 북한에 합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중국 애들의 제품을 쓰고 중국과 합천이 된 영화를 보고 왜 중국이 이렇게 해놓은 그러한 기업들에게 돈을 써주자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그 통신사들 얘기했었죠? 화웨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통신을 써서 쓰는 통신 요금,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컴퓨터 그 스마트폰 게임을 산다거나 아이템을 구매한다거나 카카오뱅크를 이용한다거나 카카오페이를 쓰면은 다 그거는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우리나라의 삼성 LG의 핵심 기술을 유출시키기 위해서 기술자들 뇌물 자금으로 쓰이는 겁니다. 메커니즘으로 이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왜 하냐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서 백날 그 종북 빨갱이를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이미 직감적적으로 북한을 돕고 있는 거니까. 이 메커니즘을 끊어야만 됩니다. 가상 앞에 이거 해외 송금 차단한다 그러죠? 우리하고 산업은행 가상 계좌 폐쇄하기로 겁먹었나 봐요. 재무부한테. 미국 재무부한테 겁먹었나 봐. 최근에 국민은행 그 가상 계좌 안 한다고 했다. 요즘 막 우리나라 금융청, 검찰 이런 데서 비리 조사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협박하나 봐. 협찬한다고. 원래 국민은행만 조사도 이제 모든 은행을 다 조사하죠. 심지어 하나은행 거기는 그거 안 했는데 거기까지도 다 조사해. 왜? 협조 안 하나 보지. 내가 봤을 땐 그건 비리 조사가 아니에요. 비리 조사를 명분으로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2, 3일 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게 국제금융코미테론입니다. 이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엮여 있어요. 심지어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까지도 중국 돈 안 받아먹은 정치인이 없을 정도로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국이 여태까지 대응을 못했던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위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지안이라는 사람 아세요? 비트코인 세계 생산 1등, 중국인입니다. 우지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스위스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막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 세탁했던 거, 다른 데 했던 거, 아까 얘기한 국제사회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막혔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디로 가냐? 스위스로 가기 시작. 스위스랑 아이슬란드로 갑니다. 근데 이것도 참 특이해요. 스위스랑 아이슬란드로 갔는데 그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공부했죠. 근데 그것도 참 특이해요.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그리고 뭐 한간의 소문에는 김정은 나중에 뭐 나라 망하면 아이슬란드로 도망간다는 소문도 접한 적인데 아이슬란드도 지금 이거 가상화폐 하고 있거든요. 물론 중국 자본으로. 중국인들이 다 가상화폐 생산하는데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전기를 뽑았다 보니까 그 정전이 될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 생산하는데 지금 전기를 뽑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이슬란드예요. 그래서 이미 스위스는 중국 위안화 스와프 제도를 2015년부터 얘기를 해서 이미 201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번에 스위스상 스와프 제도를 맺었죠. 금액상으로는 2등이에요. 1등은 캐나다, 무제한. 2등이 스위스. 그래서 스위스가 왜 심각한 문제냐? 세계에서 현금 지폐 중에 가장 비싼 현금 지폐가 스위스 프랑입니다. 1천 스위스 프랑이 한국 돈으로 145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5만 원권 만들었을 때도 말이 많았죠. 돈 세탁하는 거 아니냐? 비자금 주려고 하는 거지. 막 해서 말 많았고 10만 원권 나오는 것도 못 만들었잖아요. 근데 스위스 프랑은 그냥 1천 스위스 프랑이 그냥 145만 원짜리. 근데 중국이 스위스랑 붙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돈이 없어요. 미국 애들이 각종 무역 제재도 가하고 금융 제재를 가하면서 돈이 딸리거든. 그 부족한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계 금융은 누가 지배합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유태인들이죠. 시리아에서는 지금 내전이 일어났어요. 시리아 내전. 이스라엘이 이슬람이랑 싸우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슬람이지만 시아파 이슬람이랑 싸우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근데 시아파 이슬람이랑 싸우는데 시리아 정부군이 시아파입니다. 이런데 시아파 정부군을 지원하는 게 러시아, 중국, 헤즈볼라예요. 얘네들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 중국이 시리아 내전을 빨리 종식시키고자 중국군까지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은 적일까요, 아닐까요? 적이죠. 자, 그렇다면 중국은 달러 시스템의 혜택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높겠네. 그러면 중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위기의 코너에 몰린 거죠. 그러면 중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세계의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집단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개예요. 하나는 유태인, 또 하나가 어딘 것 같아요. 좀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러시아도 붙었고 이란도 붙었고 중국도 붙었어요. 이렇게. 여기서도 커넥션이 보이죠? 가상화폐를 통한 커넥션에
러시아, 이란.